안녕하세요, 파일럿입니다. 오늘은 NVMe SSD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시게이트에서 출시한 바라쿠다 510 시리즈입니다. 이 제품은 멀티미디어에 최적화된 한 중급기 정도 성능의 SSD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시게이트에서도 최근에 SSD를 다양하게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등급 낮은 제품부터 해당 바라쿠다 510, 그 다음에 게이밍 4K에 최적화된 파이어쿠다, 나스용 SSD도 별도로 출시를 해서 지금 SSD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라인업을 좀 구성을 하고 있는데, 속도 읽기 3050, 쓰기 3050, NVMe 제품이 2000 정도의 속도를 나왔다면 그 제품보다 한 단계 더 좋은 스펙의 제품입니다. 그만큼 발열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발열 관리도 좀 필요해 보이긴 해요. SATA 방식 SSD보다 확실히 PCI 방식으로 이게 업그레이드 되면서 최대 6배 정도까지 속도가 업그레이드되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많은 고성능 게임이나 뭐 4K 스트리밍 이런 걸 많이 즐겨 하시고, 작업도 굉장히 무겁거나 덩치가 큰 프로그램 돌리는 분들이 NVMe SSD를 많이 이용하는데, 작은 속도 차이라도 실제로 퍼포먼스 차이는 크기 때문에 요새는 무조건 거의 컴퓨터를 조립한다면은 NVMe 제품을 많이 구입을 합니다. 최신 PC에는 NVMe 소켓이 달려 있지만 구형 PC에는 NVMe 소켓이 없습니다. 그래서 PCI 방식을 통해서 속도를 끌어낼 수 있는 어댑터가 판매가 되고 있지만, 만약 기존의 SATA 방식, 이런 무슨 어댑터를 쓰신다면은 얘 속도는 100% 내지 못합니다. 반드시 PCI 방식으로 된 어댑터를 통해서만 속도를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놀고 있는 구형 PC가 하나 있어서 한번 요거를 장착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해서 이렇게 제품을 구입을 했고, 거기에 필요한 제품은 바로 이 제품인데요. 이건 리뷰엔에서 나온 제품인데, 이거 저도 속도 어느 정도 나올지는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 방열판을 따로 구입을 했어요. SSD가 저기 NVMe 제품이 발열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방열판을 이렇게 부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하나 구입을 했고, PCIe 아답터가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PCIe 방식으로 제품이 동봉되어 있고, 뭐 크기는 2110부터 2280, 2260, 2242, 20 2230까지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 제품은 두 가지를 지금 사용할 수가 있어요. 밑에는 NVMe, 위에는 SATA 시리얼 방식으로 기존의 SATA 제품도 연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대로 된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NVMe 이렇게 PCI 방식에 연결하는 이런 아답터가 필요가 합니다. 제품을 한번 살짝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요새 최근에 출시하는 모든 제품들은 대부분 M.2280 제품이기 때문에 크기는 거의 고정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초창기 때 SATA 방식의 NVMe 외에는 거의 다 동일한 모양으로만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510 이렇게 생겼습니다. 2280 사이즈고요. 크기는 작고 256 제품. 이렇게 구성도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지금 5년 보증 기간을 갖추고 있어서 오랫동안 사용하셔도 AS 뭐 그런 문제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답터에는 이렇게 장착을 한후이 구멍에다가 끝에 거 연결을 지금 완료하였고요.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홈 끝에 여기 걸리는 부분이 두 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중간에 걸쳐서 NVMe가 살짝 뜨도록 이렇게 장착을 해야 됩니다. 이 장착 방식은 아답터뿐만이 아니라 본체에 NVMe 소켓이 있는 제품도 동일하게 장착을 하셔야 돼요. 발열이 어느 정도 통과할 수 있도록 뒷면으로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되어 있고요. PCI 방식은 어댑터를 사용하는 메인보드는 구형 PC라 그래도 장착이 불가능한 제품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뭐 그래픽 카드를 두 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라면 지원을 해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고, 반드시 본그 PC 메인보드의 펌웨어를 통해서 SSD를 사용할 수 있는지도 먼저 우선 확인을 좀 필요합니다. 고객 확인이 가능한다면 사용하셔도 되는데, 거의 제가 알기로는 100% 속도를 다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하실 수가 없다. 지금 구형 PC 이렇게 장착을 하고 있는데요. 저 페이탈리티 레즈라커 DDR3 제품으로 퍼포먼스 제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RX 570 그래픽 카드 장착이 되어 있고, 요 밑에 PCI 방식으로 슬롯이 하나 남죠. 그 사이에 이렇게 반대로 뒤집어서 장착을 완료했습니다.
실제 퍼포먼스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는 한번 테스트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